울산의 한 개발 제한 구역에 덤프트럭이 수시로 오가며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수천 톤의 토사가 쌓인 모습이 포착됐는데 장마철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도심의 한 야산.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황토색 흙이 덮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크고 작은 자갈을 쌓아놨는데 그 높이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이곳은 과수원 용도의 6,000제곱미터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50cm 이상의 흙을 쌓거나 깎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1m 높이로 성토했다고 최소화해 가정해도 8,000톤, 덤프트럭 350대가 오갔을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성토가 이뤄진 땅에는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전체를 보시면 수천 톤의 흙을 쌓아 올린 불법 형질 변경은 수개월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요즘과 같은 장마철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태풍 차밭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토사가 유실되면은 하부의 도로에 있는 우수척구 그리고 우수관 거를 막게 됩니다. 그럼 그 우수가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택을 침수시키지 않겠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땅 주인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몰랐고 흙의 출처 또한 모르지만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청은 불법 형질 변경을 확인하고 땅 주인에게 기간 내 원상복구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